그 헌혈이 그 피를 기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보람이 있고 막 감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혹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대 3학년 네. 내년에 군대 나간대요? 네. 보람이 있어서 하신다. 네.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정확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번호 등등의 모든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 되겠지요.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헌혈의 집은 각 도시, 군, 구역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헌혈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모든 체크를 꼼꼼히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 이내 혹은 뭐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이제 출산과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욕심이 있고 자기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시스템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질환에 있는 분들께서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깨끗한 피, 건강한 피를 타인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것 역시 양심적이어야 하겠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헌혈.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깨끗한 피를 타인에게 주기 위한 양심의 서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헌혈을 하러 갔는데 내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문주방을 넘으면서도 12가지 생각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헌혈을 하러 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도 있고 헌혈에 참여하는 목적이라던가 동기부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더 확산시킬 의지는 있는지 뭐 거주지 등등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짜잔!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세요? 네. 어머, 저 한 가지만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네, 짤막하게 그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네, 유튜버인데요, 사실. 네, 네. 그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친구 때문에 같이 와서 했어요. 같이 와서요? 네, 네. 아, 헌혈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나요? 잠깐 나가도 돼요? 아, 네. 네, 네. 헌혈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요? 뭐. 그냥 사람들 돕는 거? 아. 네. 아.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네,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혹시 이런 걸 하면서 네. 그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해요, 안 해요? 엄마는 못 하셔가지고 아~ 네. 아빠는 아직 안 해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다고 그러시구나.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이렇게 많이 또 해야 되고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이거 진짜 아까? 저 8월달에 처음으로 8월달에 두 번째예요? 네. 대단하시다.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북한 사람을 처음 본 느낌이 어때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구나. 네. 이거 뭐야? 이게 스태프.
스타일이 안 됐구나 아직.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인데요, 사실. 네. 네,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아, 네.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신데 지금 헌혈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 좀 잠깐만 가능한가요? 아, 네. 네. 저 나가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갈게요. 네. 네. 혹시 이제 헌혈을 하면서 어떤 마음에서 헌혈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헌혈이 그 피를 집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보람이 있고 막 감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혹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내년에 군대 나가야 돼요? 네. 아, 보람이 있어서 하신다. 네.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정확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다 하셨나? 아, 안녕하세요. 다 하셨어요, 혹시? 네. 네. 한 가지만 얼굴 안 나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혹시 이제 헌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헌혈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문자도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막, 뭐, 제 피가 필요하다. 그렇지, 예. 네. 이제 요즘 더 편하고 하니까 많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작년부터 이제 만약 헌혈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아, 그래도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네. 혹시 뭐 이제 헌혈을 하면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말리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말리지 않고 그냥 어, 너 헌혈하러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헌혈하러 가니? 하면서 아, 있어, 그럼 잘 갔다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리는 건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 헌혈을 이제 앞으로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게 해주고 싶어요. 많이 널리 홍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아. 네. 하면 뭐 헌혈 한다고 친구 주변 친구들이 뭐 헌혈 자기 뭐 헌혈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같이 이제 뭐 여기 붙여 헌혈을 이제 뭐. 그렇죠.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헌혈을 혹시 네. 이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피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네. 보람도 있고 아 보람도 네.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헌혈을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네,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제 온 지 4년 됐어요 네, 애기도 이제 있고 애기도 이제 낳고 그랬는데 피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북한은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반인도 아닌 또 고등학생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뭐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사은품이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지 해서요. 사은품 딱히 생각 안 하고.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 생각하고. 아, 그랬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헌혈을 한다 하게 되면 네. 예,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나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피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헌혈하면 좋지 않을까. 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아프고. 와. 이제 자주 이렇게 세 분이서 자주 오세요 여기? 네. 내년에 군대 나가야 되겠죠? 네. 군대 나가는 거에 대한 혹시 이건 관련은 없지만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건 있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오, 나이스다, 나이스. 네. 오, 제가 사실 국방부 이제 정신교육도 나갑니다. 강의으로 나가는데 그때 한번 뵈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짠. 우리 사이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헌혈. 헌혈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헌혈을 하러 끊임없이 오고 있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왜냐면 제가 지금 보다가 여기에 이렇게 고등학생 헌혈, 전혈 프로모션 이게 사실 사람의 몸에는 사실 자기의 그런 그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뭐 피가 뭐 남아 돌아간다 뽑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몸 중에서 몸무게의 1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g이라는 피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역시도. 그래도 이제 매 사람마다의 각기 자기 그 혈액체의 그 건강한 피를 모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 함께 저는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일도 많이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저렇게 한다고, 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라의 젊은 청춘들도 국가와 이제 이를테면 사회와 집단과 이런 조직적인 이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다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면모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런 멋진 분들께서 지역사회 공동체라던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이런 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오늘도. 근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되고요. 아기들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안녕.